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찍어갖고 붙이고 유튜브에 올리고 제가 그런 거에 좀 많이 어색한 사람입니다. 잘 좋아해서 잘하고 많이 그래서 좀 어색한데 네. 오쪽을 보시면 제가 한 세 쪽 정도 간단하게 요약해서 제가 강의하고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좀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한 게 1986년도부터 시작했고 32년째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수업하기 직전에는 긴장을 하고 아마 이런 수만 명이 학생 제자를 길러냈을 때인데도 지금도 여전히 수업하기 전에는 긴장을 하는데 일종의 교육행위라고 하는 것이 항상 큰 부담감을 갖게 하나는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잘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인문학 영역이니까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사는 얘기를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기초를 좀 사람 사는 이야기니까 그런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큰 무거움 같은 게 있습니다. 늘 성찰적으로 돌아보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제법 그럴듯하게 인간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강의실을 떠나면 정말 비인간적으로 산다면 교육자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인문학을 전공한 교육자가 제일 큰 부담이 사실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국외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제 관계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부재를 제가 대학 강단을 중심으로 해서 쭉 강의를 하고 있다가 2006년도에 15년도에 물론 그 사이에 특강 중심으로 나갔습니다. 2006년도에 서울역 앞에 교회 성공회가 하고 있는 노숙인 심포가 있습니다. 거기에 노숙인들하고 처음으로 이제 말하자면 시민들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모양을 갖춘 보통 얘기 주고받는 방식을 떠나서 대학 강의처럼 형식을 갖춘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시민 강좌였습니다. 그때 제가 철학을 가지고 시민을 주고 그 이후에 자활 사업에 참여하시고 나중에는 교도소 재소자 안양 교도소, 교도소 재소자들하고 그러면서 대학 강단을 벗어난 문학 강의를 본격적으로 10여 년 정도 됐죠. 그리고 그 점에 의사에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급격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벗어난 사회 중에서 그때 이제 모델이 된 게 미국의 얼쇼리스라고 하는 사회 평론가인데 클레멘트 호스라고 하는 평론가 강좌를 개선을 하고 90년 중반쯤 개선을 하고 그걸 또 책으로 내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번역이 되죠. 어제 번역이 되는데 그러면서 그걸 일종의 벤치마킹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2006년도에 2006년도에 그 얼시를 사람으로 한국에 와서 한 3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노숙인 문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몇 년도 제가 서울시 노숙인들도 많이 알고 서울역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숙인들도 위계가 철저히 있습니다. 그래서 꼬지라고 들어보셨어요? 꼬지라는 게 있는데 노숙인 중에 이제 이 우두머리 같은 사람은 거의 이 동양 어그로 안 다닙니다. 밑에 것들이 다 챙겨먹는 예를 들어서 담배가 떨어져서 빈각을 갖고 무슨 소리 하면 금방 한 건 채워주고 또 노숙인들도 위계에 따라 잠자는 위치가 있습니다. 따뜻한데 조용한데 이게 위치가 있고 그저 이제 서울역을 중심으로 있다가 그 뒤에 예, 좋은 데가 발견되고 대거 이동한 곳이 천안 아산역입니다. 제가 노숙인 역사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예, 길 가다가도 이전에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피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이렇게 같이 수업도 하고 16주를 대학처럼 연속으로 했었거든요. 같으니까 수업을 안 하시고 그 뒤에 연락을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아, 이 사람 사는 교육관계라고 하는 것을 이 강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사적인 일하고 이 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 얘기를 중심으로 하지만 지금 이렇게 듣고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연결시켜 보실 수도 있고 요 제가 써놓은 메모된 내용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보실 수도 있고 그러면서 사람 사는 것과 관련된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고민하게 되고 물론 저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대학에서 전공이 석사 때 논문은 해겔이라고 하는 제가 썼습니다. 해겔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박사 논문은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빨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흔히 제가 1957년생 정면에서 올해 반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 강의를 32년째, 31년을 했고 올해 반갑이고 그러니까 70년대 한국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저보다 조금 연배 있으신 분도 있고 아실 분도 있는데 여기 계신 분은 저는 70년대부터 57년째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세계사적으로 대단히 보기 힘든 격동의 사회 속에 살아왔습니다. 최근의 우리 사회 상태까지. 그러면서 일종의 저는 역사, 사람 사는 사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흔히 말하는 운동권 속에서 이렇게 대학 생활을 하고 이렇게 자라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그 과정 속에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왔던 게 대학 강단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절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여 년 노숙인도 만나고 뭐 이러면서 물론 그전에 노동자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제가 좀 만나면서 사람 사는 부분이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고 심지어는 주소에서 이렇게 사람이 따뜻해져야 된다를 고민하는 게 참 많이 고민스러운 내용들이 됐던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에 사는 서울시민대학교에서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오늘날 지금 이름처럼 인문학 강좌라고 하는 대학 강단을 떠나서 인문학에 대한 관심도를 갖게 한 아니 죄송하지만 첫 시가 제가 포함이 있습니다. 철학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 프로그램을 제가 오늘 주도해요. 근데 제가 제일 큰 단점이면서 장점이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막 탤런트처럼 막 이런 강의는 잘 못합니다.
건강이 잘못하고 서울시민대 활동하다 보면 이 공무원 사회라는 게 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강생 수. 저는 수강생 요청하기 너무 좀 나가라고 그랬다. 왜냐하면 오붓하게 해서 이렇게 같이 말하면.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 이후에 문학 강의도 여러 대중관계가 많이 생기게 됐는데 그게 그런 모습들 속에서 조금 어떤 측면에서 뛰어난 분들이 탤런트 같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학 강좌 그러면 사회적으로 대단히 유명한 탤런트 같은 강사들도 있고 또 뛰어난 사람들도 있죠. 대학에서도 유명했던 분이 대중관계를 잘하지. 저는 그런 분들을 대체로 대체로 개인적으로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과정과 관련해서 별로 잘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간혹 이제 뭐 얘기도 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탤런트처럼 거의 반직업처럼 유명해져서 그렇게 사는 모습에 대해서 대단히 저는 부정적인데 물론 그런 분들 역할이 있긴 합니다. 저는 도저히 죽도 기가 나도 그렇게 못하고 그래서 제가 위에 마이크 쓰는 거에서 제가 막 찍는다고 그러면 뭐 어디 검색하면 저는 제가 찍은 사진 올린 거 아니고 뭐 주변에서 찍어 올린 거 이런 거 있고 제를 찾으면 기록도 제가 올린 거 아니고 그런데 제가 잘났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냥 소박하고 순수한 삶의 가치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제 얘기를 저는 이제 그런 속에서 문학 강좌를 하다 보니까 시험까지 작년에 되고 제가 제일 삶의 경륜을 놓고 보면 제보다 한 시대 생겨서 겪고 싶은 것이고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좀 틀을 좀 찍어야 된다, 깨야 된다, 좀 부숴야 된다. 이제 인문학 강의를 하고 첫 번째 부숴야 할 것이 사람 생각과 관련된 것입니다. 제가 가장 나쁜 사회, 나쁜 국가로 여기는 사회 국가가 내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또 잘 안 듣고 무시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사회 제도적으로 내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법적 제재를 가하는 사회가 제일 나쁜 사회입니다. 인간 생각은 정말 무한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성장하는 어린 애들부터 청소년까지 이렇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평균 수명이 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인생이 모자란다,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고 그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그래서 청소년 어린 애들부터 청소년 교육에서도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이제 인생이 모자란 관계의 뭐 이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교육이라는 게 실제로는 거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점수로 평가를 하니까 강의하고 평가받으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배우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지식 전달이 그렇게 되게 많습니다. 특히 인문학 이 강좌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가르친다 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적어도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분하고 얘기하고 하고 난 뒤에 또 돌아보게 되거든요. 제대로 말씀을 드렸나?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살고 있지 않나 이게 이상적으로 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을 만났다는 것은 제게는 대단히 교육적인 거거든요. 사람 관계에서. 그래서 사람 관계가 대단히 교육적 관계로 형성되면 그게 대단히 복잡한 사람 관계가 그때 교육의 목표가 상상력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어떠한 생각도 할 수 있게 보장해 주는 사회가 근데 우리 사회는 대단히 애석하게도 특정 생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특정 생각을 하면 법적 제재를 받고 지금 굉장히 어떤 형태로도 누구고 물려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말하자면 사람의 생각은 다 열려있어요. 굉장히 열려있어요. 그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나중에 이제 제가 오늘 아침 아까 옥민 강구선 상도 탔다고 그랬는데, 저는 와서 처음 들었지만 제가 침 쪽에 맨 마지막에 그 인용을 해본 것도 다산 정강용 선생 목민 신세에서 하나 인용을 맞춤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읽어보긴 하는데, 그래서 생각의 틀을 좀 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걸 제가 오늘 제목에 쓴 게, 제목으로 쓴 게 관용이라는 관용입니다. 제 이 성찰, 인문학적 성찰의 부제로 지혜와 관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고 그런 일을 하여 관용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그 생각을 자유롭게 하는 관용이 정신, 관용이 되고 굉장히 부족한 사회였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환영의 모습을 갖추는 것, 그게 제가 세 가지 틀에서 주고 그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이게 꽤 몇 년, 한 10년 됐습니다. 전주 이시 영감님들이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전주 이시면 조선 왕조이죠. 왕조. 그분들의 눈으로 보니까 이 젊은 세대들, 요새 세대가 윤리 도덕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일종 에피소드, 그냥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생긴 일이라고 하지만, 근데 그분들이 성명서를 냈는데 이게 다시 왕조로 돌아가자, 유교를 중심으로 왕조로 돌아가지 않으면, 말하자면 진돗개도 족보가 있고 풍산개도 족보가 있는데 인간이 족보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윤리도덕이 땅에 떨어진 이 현실을 두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한 왕조로 다시 돌아가서 인간다운 사회를 건설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별로 힘이 없는 해프닝처럼 보이니까 지나갔지만, 세게 얘기하면,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는 이념적 잣대를 세게 얘기하면 국가체제를 부정한 아주 그 영목꾼들입니다. 그렇잖아, 그죠?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 잘 오고 있는데 왕조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웃고 해프닝으로 지나갔지만, 거꾸로 지금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사회가 별로 인간적인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인간 평등을 중심으로 한 공산사회를 만들자 라고 주장한다고 처럼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경우 세력이 조금 있구나 뭐 이런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 계십니다. 제가 살아온 50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절동을 역사 속에서 세계사적으로 경험할 것, 거의 다 경험하면서 최근에 촛불까지 경험하고 이 사람들까지 보면서 정말 격동입니다. 이런 역사가 없어요. 역사에서 이게 이제 분단의 이 아픔도 그대로 이제 그래도 큰 원인이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만나온다는 이유가, 어떤 생각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봇이 지배하는 사회, 과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거나 왕조로 가자 한 거나 평등사회로 가자 한 거나 지금 체제를 유지해야 하다고 한 거나 사람들이 상상 속에서 자꾸 그려내는 거잖아요. 생각 속에서 그려내면서 이게 좋은 사회가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생각을 보고를 사람 관계에서부터 사회 제도 부분이 전면적으로 좀 열린, 그래서 예를 들면 태극기를 보고도 태극기 집회를 보고도 태극기
집회 막 지금 엊그제도 막 날려지는 거 보고도, 아, 저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분도 계시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지금 반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제 제가 이제 관용의 어떤 자세가 갖춰지기 때문에, 그 뒤에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연결이 되면, 사람에 대한 자세하고 건강하고 또 이렇게 풀어가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제목 지혜와 관용, 그래서 마음이 열려있어요. 두 번째는 그 뒤에 이쪽에 6쪽에 보시면 3번의 시장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장과 민주주의, 3번의 성찰적 상과 사회, 시장과 민주주의라고 시장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장에 관한 틀을 우리 생활을 가장 많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일상적으로 우리의 이 생각을 많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조금 생각이 열려야 된다라는 거라면,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시장입니다. 시장. 잘못 생각하면, 물론 이전에는 국가 권력이, 국가라고 하는 사회가 우리를 많이 지배하고 있는 것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도, 물론 탄핵이고 뭐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러면서 국가 권력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지만, 모르는 사이에 그보다 훨씬 우리를 강하게 생활 속에서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장입니다. 시장은 곧 거래 질서입니다. 거래 질서. 거래 질서인데, 이건 제가 굉장히 많이 쓰는 얘기잖아요. 거래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 저도 지금 많이 젖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맥주를 사러 가면, 제가 이제 저렇게 마시는 맥주, 간혹 이제 캔을 이렇게 사러 가면, 한 개 예를 들어서 3,000원인데, 3,600원인데, 네 개를 사면 만 원에,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행사라 해서, 어떤 맥주든 간에 주기적으로 있고, 또 어떤 맥주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어떤 편의점이나 어떤 맥주가 몇 달째 그 행사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다른 물건을 이렇게 사게 되면, 원 플러스 원도 있고, 하나 사면 두 개 주고, 두 개 사면 하나 더 주고, 그러면서 전국 교통, 대중교통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철을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깎아주죠. 또 버스를 이용하면 또 깎아주죠. 낮에는 30분 내에, 밤에는 1시간 내에 타면 깎아주죠. 그래놓고 난 뒤, 저는 이제 별로 뭐 여러 경험들도 있지만, 저보다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물건을 훨씬 많이 사고 그럴 거니까, 저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게 거의 별로 없습니다. 술값, 담배값, 책값, 이게 주류였는데, 요새 온라인들은 책도 잘 안 사고, 술값, 담배값, 술 마시고 집에, 택시, 이런 게 있는데, 전체로 물건을 사지 않는데, 제가 이런 걸 많이 알는데,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복잡한 거래가 있는 사회가 가능하다. 무슨 세일이고, 무슨 마일리지고, 무슨 쿠폰제고, 없는 게 없어요. 제가 제일 그한 얘기가 대중교통. 심지어 대중교통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그냥 다 받으면 되지. 뭘 또, 이거 갖다 하면 또 싸게 대중교통으로 유도한다는 게 난 거래 질서 방식은 똑같습니다. 시장도 그렇고, 전통시장도 그렇고, 모든 거래에 안 그런 게 없을 겁니다. 제가, 커피점에 좀처럼 잘 안 가는데 어쩌다 약속을 해서 제가 내게 되면, 꼭 무슨 말을, 제 지금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있습니까? 이렇게 무슨.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게 이렇게 거래하는, 단순 거래가 아니라, 대단히 복잡. 그런데 우리는 잘 적응해서 살고 있죠. 근데 굉장히 단순한 거래를 하는 어떤 지역의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와서 산다면 막 처음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나와 있는 것처럼 동그라미 1번 그 6쪽에 동그라미에 1번에 시장과 민주주의하고 특히 왜 시장이 문제인가, 시장의 신화하고 우리들의 가장 고질적인 신화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자유시장 체제를 어기면 그걸 거부하면 국가체제를 문제로 삼는 것처럼 대단히 이념적인 것하고 연결이 되고 그래 질서의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경쟁적 사회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렇게 확 깍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과 같은 자본에 의한 거래 방식,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사례,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아마 모든 거래가 다 그럴 것, 안 그런 거래가 거의 없을 수 있겠죠. 태국의 어느 지역에 갑니다. 저 글로 봤는데, 무슨 물건을 하나 사면, 300원. 하나 사면 300원. 두 개 사면 600원이죠. 세 개 사면 1000원입니다. 세 개 사면 900원이잖아, 그죠? 우리 같으면 네 개 사면 1000원 해줄만 한데, 세 개를 사면 더 받는 거야.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런지. 왜 하나를 더 사면 더 많이 받는지. 그것도 없고. 필요한 것만 사게. 그러니까 너무 많이 사놓지 못하대요. 그 거래 방식 왜 그런지는 답은 없습니다. 근데 생각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거리가. 왜 하나 사면 300원이고 두 개 사면 600원인데 세 개 사면 1000원을 받는지. 우리는 깎아주는데 거기는 더 받는다는 거지. 왜 그렇죠? 그게 그 지역의 일종의 관습처럼 완전히 거래 방식이 그런 거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나눠 써야 된다든지, 필요한 것만 쓰게 한다든지, 예. 또, 세 개 사는 놈 돈이 많으니까 좀 더 받아야 된다든지, 뭐,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거기에 깔려있는 거래 정신, 사람과 관련된 거래 정신. 우리하고는 다르잖아요. 뭔가를 생각거리를 주는 거지요. 그래서 그 글을 쓴 한국인, 지금은 중견쯤 되니까, 그걸 쓴 한국인에서 한국인 작가가 그 마을, 그 거래 방식을 하는 그 지역에 반해와 거기서 놀라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모습이 다르다. 그래서 그 짧은 글 속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거래 시장이라고 시장은 자본에 의한 자본주의적 시장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전에는 화폐가 없고 금융이 있지 않을 때는 물물교환이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어촌에서 고기 한 상자 메고 오고 농촌에서 쌀 한 가마니 갖고 와서 서로 바꿔 먹은 거잖아요. 그리고는 산촌에 있는 사람도 우리도 바꿔 먹자 이래갖고 산나물 캐와서 서로 이렇게 바꿔 먹은 거잖아요. 그때 바꿀 때는 남는 거를 가지고 가지 내가 굶으면서 바꾸지는 않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바꾸니, 거래를 했는데, 야, 좀 복잡하다, 그러니까 가운데 모인 거잖아. 쌀 지고 오고, 고기 잡아오고, 나물 키워서 가운데 모인 거거든요. 그게 시장이잖아, 시장. 그게 저, 우리가 많은 전통시장입니다, 그죠? 저, 오일장 하는 것도 다 여기저기 마을에서 이렇게 모인 거잖아. 군시 이후에 물물 귀한 거래 방식 시장이거든요. 우리 삶, 간단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막 집어 다니고 이러려는 게 복잡하니까 창고도 좀 만들어 놓고 이래 쌀도 넣어 놓고 이랬다. 그래서 거래하는 징표를 만들자 이랬다. 그 조개 껍데기를 만들자 최초에. 그래서 조개 껍데기 10개면 표시된 징표 10개면 쌀 한 가마니 고기 한 상자 산나물 한 가마니 뭐 이런 식으로 징표로 만든 거잖아요. 징표일 뿐이거든요. 요놈의 징표가 지금 금융자본에서는 주도적 역할을 하고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지금 돈 거래는, 지금 돈은 옛날 돈하고 달랐습니다.
어때요? 숫자입니다. 카드가 다 하죠. 통장의 숫자. 요새 현금도 잘 안 갖고 다니시죠. 근데 실제로 숫자를 갖고 계속 숫자 노름을 하고 있는데, 실제 물건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실제 물건이 없으면. 금융 나갑니다, 자금을. 물건이 있다는 걸 가정하고 숫자 노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통장이 전부 숫자로 찍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위기의 단초는 간단합니다. 물물교환에서 지금까지 온 이 속에 요 거래하는 걸 가지고 속인 겁니다. 징표를 가지고 그 놈이 그게 이제 중세 근세 들어오면서 영국 금세공업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역사적으로. 근데 어쨌든 그게 쭉쭉 생기면서 이 금을 가지고 징표가 금이 됐거든요. 근데 금은 조금 더 값어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금은 또 들고 다니기가 불편하고 하니까 오늘날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전당포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전당포 같은 데서 금을 받아줬다고 보관을 해줬다니까 돈을 좀 번 사람이 금을 이렇게 집에 많이 갖고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보관을 해주면서 보관증을 썼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보관증이 거래가 되는 거라. 이 보관증 가지고 가면 쌀 한 가마니 준다 이래 된 거라. 이 전당법자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금 한 돈 받았으면 한 돈짜리 보관증을 써주게 되잖아요. 그럼 이건 언제든지 와서 금 찾아가고 보관료만 주고 찾아가고 그래서 도둑맞을 일도 없으니까 이제 전당포에 맡긴 겁니다. 이 금세공업자가 머리를 금이 없어도 증을 써주면 보관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증을 써줍니다. 가짜로 증을 써주기 시작. 그러고는 이 말하자면 금이 조금만 들어와도 그보다 몇 배 이상 써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을 찾으러 한꺼번에 안 오거든. 그래서 오면 언제든지 금은 다 내줄 수 있어요. 그게 오늘날 은행에서 요 최근에 보면 지불주의 비율이에요. 은행이 항상 5 내지 10% 국가나 이렇게 다른데 그 액수만큼은 항상 현금으로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지불주의 비율이. 지준율 하고 나오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금세공업자가 한 돈밖에 없는데 10돈을 써줬다. 근데 10돈을 써줘도 한 돈을 한꺼번에 찾으러 안 와. 그러니까 얼마나 사기친 거야. 그게 오늘날 은행 모습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현대은행 금융용어로는 뱅크런이라고 하는데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은행 돈 찾으러 가면 5 내지 7% 뭐 이 정도 선에 지불 준비를 은행이 다 망하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본주의 거래 질서는 완전히 망하고 옛날 원시대 물물교환하는 것만 살아남게. 근데 어쨌든 복잡하게 이렇게 잘 짜여져 있지만 실제로는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떼이지 않는 한에서 신용도 있는 한에서 대출하는 게 본업입니다. 대출을 해줘야 돼요. 한 사람을 대출해주면 지불 준비를 남기고 90%를 또 대출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물가는 내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 숫자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 물가를 잡는다. 그건 순간적이고 자본주의 구조상은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나 이걸 깨야 됩니다. 생각을 하나 깨고 우리의 시장 거래 질서를 깨고 달리 변하면 정직한 거래, 정직한 거래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하나에 하나 더 줄 것 같으면 반값 주면 되잖아요. 뭐 제가 핸드폰 예를 많이 들지만 뭐 핸드폰 사러 가면 막 설명이 복잡하잖아요. 저는 정말 핸드폰 밖으로 가서 몇 년, 3년 넘었는데, 가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무슨 말인 거 알아들을 수가 없을 테니까. 그렇죠? 무슨 말, 많은 거래가 그럴 겁니다. 그놈 마일리지 쿠폰제 그 계산하고 또, 우리 집 애들도 그렇거든요. 무슨 치킨 시키면 뭔지, 9개 다 하나 더 빨리 먹자 이런다고. 10개 되면 또, 그 다음에 하나 준다며. 정직한 정상적 거래가 있는가? 이 물건은 100원입니다. 일시불로 주셔도 좋고 월 10원씩 10달 만에 내셔도 좋습니다. 사용료에 따라 핸드폰이면 요금이 아마 만원에서 5만원 사이에 나올 겁니다.
싸게 썼으면 안 좋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아무 데나 가서 제가 물건을 살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리고 2 플러스 1, 뭐, 1 플러스 1 없이 좀 싸게 해. 물론 생물이 상할까봐, 완전히 마지막에 하는 거 뭐라고, 때림이 하는 거, 그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의 거래 방식에서도 애누리라는 게 있습니다. 물건 거래할 때 조금 많이 받는다 싶거나 조금 깎아달라고 할 때 애누리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애누리적인 권장사고 리스트. 그 흥정의 방식. 그 순간에 흥정인 거거든요. 또 때림이를 한다는 건 생물이 상할까봐, 유해 못 쓸까봐 이렇게 하는 거. 그 말고는 정상적 거래에서는 아주 간단한 거래예요. 근데 너무나 복잡해져 있죠. 거기에는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시민사회의 중요성하고 두 번째 줄에 시장의 소비자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찾으셨나요? 예. 네. 그 소비자 옆에 나라는 분열적인 수사구사 이런 표현을 써놨는데 개인적으로 우리의 거래는 전부 나와 개인과 개인의 손님이 한번 탁 들어와서, 한 사람 들어와서 이 사람을 어떻게 설득시켜야 돼? 그래서 아, 이 물건은 이렇고 이렇고 이렇게 되고 잔뜩 설명해. 그냥 이거는 만 원짜리인데 한꺼번에 내도 되고 10달 나눠 내도 됩니다. 또 이렇게 아껴 쓰면 살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데나 가서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래 방식이 복잡해지면 거래는 1대1로 거래를 해요. 그래서 파는 사람은 오늘 이 사람, 요 고객이, 오늘 요 놈이 이제 설득시켜야 될 대상이 모든 미사여구에서 사기. 그래서 시장 거래 속의 미사여구에서는 우리가 우선입니다. 전부 분열된 게임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을 어떻게든 내가 쉬운 말로 꼬셔야 돼. 물건을 사기. 그 거래만 나왔습니다. 그 속에 지금 여기도 써져 있는 것처럼 더불어 사는 삶은 끝으로만 더불어 사는 것인데도 전부 1대1로 만나는 분열된 개인밖에 없어요. 이 주범이 시장 거래 질서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뭐 부정하면 뭐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뭐 하고 뭐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전부 그 정도입니다. 이 속에서 돈을 벌어 물질적 경제적 이윤을 챙기려고 하는 자본 가지자들의 노름입니다. 노름다. 제가 아까 금융 얘기했잖아요. 그 사기꾼이 만들어낸 결과거든요. 오늘날 세계 금융시장 전 세계 은행의 기본 토대는 그 엄을 이렇게 보관증을 써준 사기꾼의 형상에서부터 시작돼요. 정확하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시장을 대단히 시장에서 막 거의 신화예요. 시장을 거부하면 뭐 이상한 것처럼. 옛날 물물 시장도 있었어요. 우리 전통 시장도 있었다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사가라고 하나 더 줄게요. 막 이런 있었다니까. 그때 흥정하고 지금 망쳤죠. 그래서 간혹 보면 젊은 친구들이 마일리지 계산하고 쿠폰 계산하고 이게 그런 종류의 카드도 막 있는 거잖아. 그죠? 복잡해서 어떻게 살나 싶거든요. 뭐 아마 어느 시장에 가면 뭐 무슨 카드, 편의점 가면 무슨 카드, 뭐 또 커피숍 가면 또 무슨 카드 다 있어야 될 거잖아, 그죠? 종류별로 다 있어. 그게 천재들이 사는 차이, 특별히 차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물건을 안 사요. 정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단순한 간단한 이것도 100원입니다. 이 가게에서 사고 저 가게에서 사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써놓은 게 다음 줄에 시민 해놓고 그 옆에 우리라는 공동의 은으로 공공성 개발 뭐 이런 표현 제가 써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라는 분열된 나를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10개 하면 한 개 더 줄 것 같으면 그냥 가격을 90% 좀 받아. 아이스크림 세일, 나는 어릴 때 우리 애들 키울 때 아이스크림 사러 가고 아빠 어디 가면 뭐 50% 세일이야 그거 사와. 그럼 몇 분 이렇게 사다 주다 보니까 그 뒤에 이렇게 가격들 보니까 온 가게가 다 50% 세일이네. 온 가게가 50% 세일이고 온 가게가 뭐 전품목 세일이고 또 무슨 900원짜리가 그렇게 많아. 19,900원. 2만원 받아. 전부 금액을 속이는 속임수, 노림수 선사. 이게 시장이 우리를 지배하고 삶에 아주 강력한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하나 여셔야 돼요. 생각을 굉장히 폭넓게 여셔야 되고 시장 거래 질서를 한순간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마치고 오이도 가서 또 전철 타고 가지만 또 내려서 말버스 탈 때 저도 그게 저절로 적용을 받죠. 한순간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분열적으로 서로 노림수 속임수 속에 살게 만든 장본인이구나. 시장 거래 질서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어떤 변화가 가능할까 고민 좀 하세요. 그래서 시장의 신화, 시장이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놓치든지. 몇 년 전에 기억을 하시죠? 몇 년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옥수수 농사가 흉년이 됐습니다. 전 세계 곡물 시장이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종자도 토속 종자가 별로 없습니다. 남아 생산하는 것도 없습니다. 전부 세계적인 종묘 회사에서 받았어요. 그 매년 그걸 보관해서 옥수수 고 뭐 이렇게 보관해서 옛날 시골집에 걸어놨잖아요. 그지 망해가면 힘이 들거든. 그런데 봄철에 읍내 시장에 종묘상에 가서 사니까 간단하거든. 그래서 종묘 뭐 다국적 기업, 뭐, 세계적 기업들이 뭐, 많은 영역을 장악하고 있는 것도 가장 드신 건 종묘. 전 세계에 몇 개 종묘회사가 전 지구상에 이 시가서 거의 장악하고 있습니다. 술 크던 시골 영감 할머니들이 읍내가 갖고 다 칸봉제 사가 와갖고 쫙 시금치도 뿌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보관 안 해도. 다 편하거든요. 매년 가서 사요. 아, 올해 이 감자 잘라서 이걸 종자로 해서 내년에 심어야지 하고 하면 그 종자는 변형을 시켜놔요. 다음에 종자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꼭 그 종류에서 쓸을 또 사야 돼. 그래 조작을 해놨다. 그러면서 전 세계 이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먹거리가 전 세계가 거의 단일화되어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먹거리, 푸드마일이라고, 먹거리 거리가 제일 먼 나라. 제일 먼 나라. 우리는 우리 대척점 아르헨티나 또 칠레에서 오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뭐 덴마크산, 심지어 티니지산 갈치가. 집에서 갈치를 사왔는데, 티니지산. 푸드마일, 제일 긴 나라. 제일 긴 나라. 그런데 이 식량 문제가 얼마나 심해요? 우리나라 식량 자금률이 몇 프로인지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나라 식량 자금률이 조금 불태워서 24-25%쯤 될 겁니다. 약간 좀 해마다 차이는 있겠죠. 쌀을 보태면 이렇습니다. 쌀을 빼면 몇 프로입니까? 쌀을 빼면 식량 자금률이 5%밖에 안 됩니다. 식량 5%.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중국은 뭐죠? 미국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유럽의 그 안정된 나라들이라고 하는 선진국들 식량 자금률이 영국은 몇 프로입니까? 우리는 5 내지 20%입니다. 쌀이 100% 넘기 때문에 이렇게 영국이 몇 프로입니까? 식량 자금률 영국은 어쨌든 100몇십 프로입니다. 100%를 조금 넘습니다. 120, 30% 작업하고 수출합니다. 독일은 영국, 독일, 프랑스 다 선진국이고 안정된 나라. 독일은
독일은 200%가 넘쳐요. 240%. 지방자금. 프랑스는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프랑스는 전형적인 농업국가 300%가 넘쳐요. 농민 문제가 생기면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파업하고 막 유통 거래를 문제 삼는다. 프랑스입니다. 300%.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전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농업 국가입니다. 이게 막 우리는 원래 농경 사회에서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식량 자급률이 저거밖에 안 되고 프랑스는 300%. 농업 국가. 삶의 터전이 갖추어 지고 난 뒤에 무슨 선진국도 있고 글로벌도 있는 거지. 내가 꿀고 죽으면.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몇 년 전에 옥수수 파동이 났을 때 전 세계 그 곡물 시장이 휘청거리는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만약에 식량 그런 표현 쓰죠. 식량 안보, 식량 무기화 이런 표현 씁니까? 식량 안보, 식량 무기화 이런 표현 쓰냐? 그 시기가 오면 제일 먼저 굶어 죽을 나라가 아니 식량 식량이 부족한데 콘크리트하고 바꿀까요? 쇳덩어리하고 바꾸면 안 바꿉니다. 재벌이 몇십조를 갖고 있어도 뭐 콘크리트 건물 몇 개를 갖고 있어도 쌀 한 대밖에 없으면 그래서 여기 아까 뭐 무슨 고식초 그런 학교들 있죠. 인생이 모작처럼 그런데 이 땅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자꾸 하세요. 인간이 아무리 날 때도 자연 질서 앞에는 한순간입니다. 지난 겨울 제법 추웠잖아요. 봄이 안 올 것처럼 추웠잖아요. 한 며칠 따뜻하니까 벌써 새싹도 돋고 벌써 생강나무는 막 슬슬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몇 년 전에 후쿠시마 원전 봤잖아요. 인간이 편리하려고 지어놨다가 쓰나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질서입니다. 화가 난 게 아니고 그냥 자연질서잖아요. 그 순간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쇳덩어리 유리창 속에 갇혀 사는 이 삶하고 자연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삶하고 아마 삶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서 그 극단적 표현이 우리의 시장 농사를 짓고 물물교환을 하면 우리가 있습니다. 나눠주고 이렇게 되지만 지금 시장의 우리가 이 거래하고 있는 이런 방식 속에서 우리가 그래서 저 식량 자금률 이런 것도 어느 자기 아무리 인간이 엄청 막 달나라에 갔고 뭐 우주선이 어떻고 막 해도 아까 말씀드린 그 우크라이나 한번 흉년되니까 만약에 지구에 어떤 변화가 오면 인공적으로 해놓은 거 한 손인 거죠. 그래서 금액에서 시장이 근데 제가 얘기가 좀 길어졌지만 마음을 확 열고 생각을 굉장히 다양하게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절대적 희망 시장은 절대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막말로 얘기하면 돈이 많아도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잖아요. 지금 삼성 이분입니다.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잖아요. 돈 많으면 죽음도 마음대로 못하고 어쨌든 막말로 얘기하면 그 돈이 왜 생겼는데?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그 돈 챙기게 해줬잖아요. 집에 가서 삼성 물건 없는가 보세요. 다 사주는 바람에 그래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면 내가 만들었지만 사준 사람이 있습니까? 서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나누는 거거든. 그래서 만든 사람은 사줘서 고맙다 해야 되는 거거든. 속이고 노림수가 아니라 사주 진심으로 고맙다고. 그래서 운영만 되면 먹고 살고 되면 서로 자꾸 나누어야 되는 거거든. 가지고 있어 본들 납니까?
감옥에 들어가고 죽지도 안 되는데 얼마나 불행합니까? 죽을 때 좀 인간답게 죽을 사람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일단 물론 현실 속에 많은 얘기들이 복잡합니다만 제 말씀드린 거는 사는 얘기의 근원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근본을 일단 생각해 보시라. 알고 거래를 하고 알고 하나 사서 두 개 주면 두 개 받아야지 모르고 두 개 줘서 아 이 물건 참 고맙네 그럴 게 아니고 야 저 사람 대단해 저 대기업 재벌이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하는가 아니 지금 뭐 부회장 갇히고 난 뒤 주가는 더 올라가대 몇 년 전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건 또 다른 얘기지만 외부 투자자들이 근대한 투자자들이 이전에 이건희가 한번 잡힌 적이 있었, 그런 적이 있었죠. 그때 물러나기를 바라면서 삼성에 투자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예. 지금까지 저런 경영이 아닌 경영자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가면 훨씬 더 인정을 받고 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세습 저런 1인 체제, 재벌 체제가 아닌 합리적 경영으로 가길 갈 가능성을 놓고 투자자들이 돈을 놓고 기다립니다. 그래, 없어도 잘 가잖아요.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에게 또, 우리 아까 생각 그 같은 큰 얘기가 세습을 받아들여요. 물론 조선 왕조 아까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우리는 세습 안 하는 게 없습니다. 희한한 사회입니다. 세습이라는 게 합리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꼭 지새끼들한테. 기업은 몇 대까지 내려왔죠? 재산을 상속하는 그런 자본주의 방식이 있어요. 근데 기업 운영을 세습한다? 전 세계적으로 있는 거지. 세습하는 경우는 어쩌다 있죠? 그때 세습받은 아들, 손자가 탁월한 경영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외에는 세습이라는 게 없습니다. 거기서 번 돈은 지 거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물건 사고 판 거. 여기 뭐 종교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미안하죠. 하는 교회도 세습. 아니 정말 그 말씀을 믿고 이리 하려고 그런데 물론 석가나 예수가 이런 교단화된 자기 가르침 교단에서 하는 것을 제일 나가 싫어하는 것 다시 태어났으면 난 교단화도 하지 않았겠지만 가르침의 생활 속에 있으면 되게 바람이겠죠. 아니 중세 교회부터 저 오래된 역사가 있는 서양의 그 목사나 뭐 이런 성직자들 세습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사람이 희한한 사람. 절간에는 세습이 없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절간 세습은 뭐야? 절간은 세습이 좀 뭐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쉽지 않겠죠. 절간의 스님들이야, 새끼들이 그런 거 진짜 없고 이러니까. 그 의식이 북한의 경우에 우리가 왕조처럼 세습되는 거 북한 주민들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왕조를 경험하고 잠깐 일제시대 이후에 충분히 의식 속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사회에서 살게 되면 다른 사람은 교회 세습을 이해를 못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얘기죠. 재벌 세습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극단적으로 야 북한처럼 우리나라 대통령 세습해도 우리도 받아들일 의식 아닌가? 젊은 애들은 거의 안 그렇네. 우리 전반이니까. 그래서, 다 비슷비슷한 거라 세습.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세 번째 깨야 된다는 거가 지금 여기는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는 정부의 역할인데 국가 권력이 돼요. 물어야 됩니다. 국가가 뭔지. 그래서, 마음, 뭐 표현을 통상 같이 하겠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막 좀 열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시장 거래 질서 이 부분을 좀 신화화된 걸 깨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야 되고 국가 권력이 도대체 내한테 왜 줬는지 모르겠고 국가 권력이 왜 있는데 이건 최근 사태에서 쭉 볼 수 있었죠. 그런 다음에 내 삶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고민한 다음에 아 국가라는 공동체가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그때 애국하십니다. 애국하셔도 좋고
국가가 무정부주의를 주장하시는 거죠. 시장이 왜 필요한가 근원적으로 고민한 뒤에 아까 물물교환대 고민한 뒤에 아 이런 시장이 필요하고 그래도 해줄 적응해야지 근원적으로 고민하고 쳐다보는 거하고 국가 권력도 마찬가지 근원적으로 고민하고 쳐다보는 거 그래서 국가 권력 대통령을 보고 잠시 몇 년 동안 나라 살림 사는 책임자지 라는 측면에서 그 권위는 있다라고 인정하고 달리 표현하면 대단히 쉽게 돼. 너 임마 잠시 맡긴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워낙 이 사회가 크니까 대표로 잠시 맡긴 거야. 아까 시장님처럼 이래야 돼. 지가 책상 돌리고 막 이래야 돼. 아, 저 입구 돌려라 이러면 그런 것에 우리가 굳어져 있었잖아. 그치? 저 국가 권력도 굉장히 쉽게 쳐다봐요. 그러고 난 뒤에 국가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 아, 전통적으로 애국 방식으로 하는 게 나는 좋겠다. 아니면 대단히 권위라고 무슨 무시하면서 쳐다봐요. 다시 세우세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 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좀 지혜롭게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환갑이라 뭐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지혜롭게 잘 사셔야 됩니다. 제가 근원적으로 고민을 해보니까 지혜롭게 잘 살려면 일단 세 가지를 우선 타파를 하고 다시 세워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열린 자세의 관점에서 이 시장 거래 질서 하루를 떠나서도 살 수 없는 이 복잡한 거래 질서 모르는 사이에 나도 다쳐져 있는 거죠. 맥주 세 개 살 값으로 네 캔을 주니 아유 고맙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노림수 속에 젖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권력이 도대체 뭔데? 하고 물어요. 그러면서 달리 표현하면 국가라고 하는 사회, 공동체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물론 사회는 대단히 단계적으로 이렇게 위층, 저 위계적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위에게 가장 강한 규정력을 주는 것이 국가죠. 국가니까 아, 국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사회의 공동체가 어떻게 됐으면 좋을까 그게 정말 발표한 사람 관계일까 라는 것을 보게 그래서 요 세 가지 부분을 조금 근원적으로 한번 쳐다보기도 하고 쭉 한번 열어놓으시고 그러고 난 뒤에 예,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사람들 만나서 다른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만나서 시장 거래 질서 속에서 대통령 선거 있다고 막 국가 권력 내려와 저리서 늘 뉴스 보고 사는 나도 모르는 새 이렇게 치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저런 생각을 하고 그게 바로 사람들이 대화가 되어있기도 하고 그 속에 살아가야 어쩔 수 없는 거라 이제 그래서 그 속에서 정말 사람처럼 사는 지혜로운 길은 뭔가 를 이제 요 세 가지 규정력과 관련된 설정 열시고 난 뒤에 지혜롭게 사는 길이니까 그 얘기를 이제 해야 되겠죠.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다시 오쪽으로 제가 넓은 의미로 관용을 위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형성된 역사적 관용, 시장도 금융시장 중심자이고 굉장히 다양할 수 있구나. 국가 권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역사적으로 어느 단위에서 국가라는 것이 생기고 그래서 권력을 갖게 됐는가 그런 걸 주고 있죠. 그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거라고 하는 선거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대의제 형식의 민주주의라는 국가 운영체계를 대체로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선거가 과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흔히 제도적으로만 보지만 민주주의는 인간이 발명해낸 가장 소중한 가치 그때 민주적이다라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에서
내하고 저분하고의 관계에서 얼마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가. 그래서부터 출발해서 국가 제도까지, 국제 질서까지 얘기하는 그 중심에는 정치 제도라는 게 있죠. 그래서 민주주의 가치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소중한 가치. 그 토대는 두 사람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고대에서부터 오늘날까지 그 민주주의를 실질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선거제도가 민주주의를 실질화하는 게 절차상으로는 19세 이상 되면 합표식 주고 해서 이런 민주주의하고, 근데 생활 속에서 실제로 관계 속에서 민주주의라는를 실현하는 그런 실질화하는 제도인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히틀러도 선거로 민주주의 역사에서 엄청난 일을 저질렀죠. 또 지금 미국 대통령 보십시오. 선거로 지금 저런 사람이 되죠. 탄핵된 우리 대통령도 선거로 아이고 불쌍해.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우리 할머니 우리 어른들 아직까지 그거 하고 나라 살고 잘 살고 하는 게 잘할까 하면 다른 얘기. 아이고 직불이 묻을 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잘했는데 그거 하고 지금 잘 살까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이라고 하는 고대 철학, 히라프 고대 철학 국가라고 하는 저서에서 대한민국에서 내의 비유를 들고 내 주인, 선주는 민중입니다.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선원들, 조타술에 의해 고개를 움직여가는 선원들인데 선원들을 정치인, 민중선도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주인 내 주인인 민중들을 플라톤이 뭐라 표현하고 있냐면 눈도 적절히 멀었고 피도 적당히 먹었고 세상 일을 평가하는데도 고만고만하다. 그런데 이 주인을 조타술에 익숙한 선원들이 선동해서 저가 원하는 대로 배로 꺾어버립니다. 이걸 히라베 민주정치라고 하는데 플라톤은 이 민주정치는 선동정치, 중우정치에 다름합니다 하고 그 당시에 히라베 민주정치를 애의 비유를 통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 민중들이 깨어나야 내 주인이다 너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고민 끝에 플라톤이 제안한 리더의 중요성, 배를 이끌어갈 리더가 중요하다. 민주정치가 잘못되면 중우정치가 되고 저는 선동정치가 된다. 그래서 리더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리더를 이름하여 철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철인정치, 현인정치를 주장합니다. 2000년 전 그 고민이나 오늘날 고민이나 똑같습니다. 지난 가을 뭐 11월 때 보셨겠지만 간혹 힐러리하고 트럼프하고 얘기하는데 그게 정책 같은 비전 없었습니다. 서로 막 말 그대로 인신공격하고 선동하는 게 지금 그게 우리의 영도잖아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민주를 운영하기 위한 제도가 선거인가? 한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뭐 그런 표현도 써요. 제일 소중한 가치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입니다. 그래서 전부 그런 카드도 붙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무심코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이 정말 내가 내 주인 맞나? 내 주인인데 내가 왜 이렇지? 한편에서는 깨어나야 되지만 한편에서는 그 배가 민주적으로 잘 운영되게 하기 위한 지금 같은 절차상 제도가 좋은 제도가
좋은 방법이라는 고민이. 그래서 법의 정신을 쓴 근대법의 아버지라고 하는 몽테스키에가 민주정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제도를 제비민기 추천. 여기 있는 사람이 아무나 자격이 되면 통속에 넣어놓고 제비 뽑아갖고 대통령 뽑으면 대통령 한 거지. 그 얘기가 일정하게 추천을 받는 거죠. 시흥시장을 뽑아 시흥시 동마다 이렇게 추천을 받는 거죠. 살아온 경력, 경륜도 있고 여러 가지 명품도 있고 그래서 추천을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검증하고 그러고 난 뒤에 제비 그걸 선거 정치를 없애는 방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해석을 추천해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왜 근대법 정신을 초석을 놓은 분이 선거 그거 민주 정치 실현하는 제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무심코 받아들이고 있는 많은 것들이 그냥 거의 그대로 좋은 방법이고 이런 거 받아들이고 있는 조금 근원적으로 고민 좀 해보세요. 가족제도도 마찬가지. 일부일처제. 일부일처제. 역사적으로, 인류학적으로 보면 일부일처제 전에는 대체로, 일부일처제 전에 대우제혼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 마주본다, 대우고, 마주본다. 살기는 1대1로 살아. 둘이서 살아. 그런데 둘이 살다가 한 몇 년 살다 보면 지겨워 못 살겠거든. 헤어지는 거지. 또 다른 사람, 못 만난 사람하고 또 살아, 좋은 사람. 또 헤어져. 1대1로 사는데, 검은 머리 팥불이 아니었었어. 근데 실제로, 여기 계신 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20년 계속 둘이만 사면 되나? 그 얘기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제, 뭐 지금 막 대수주의 먹는다,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아버지는 여섯 분 결혼했대. 뭐 막 있었겠죠. 하나도 힘든데 여섯. 그래서 가족 결국 혼인 관계는 가족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가족 제도가 사회를 얘기해요. 새끼 낳으면 어떡해. 그런 게 사회일 수 있죠. 사회가 기여해요. 사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육아와 관련된 거. 아마 앞으로 점점 더 확대될 텐데 낳기는 개인이 좋아서 낳지만 그 사회 장차 그 사회를 들어갈 사회의 이제 동량이 될 겁니까? 기르고 교육시키는 것은 사회 전체가 같이 책임져. 물론 내 새끼니까 한 번 더 보러 갈 수 있고 양육비도 좀 보태줄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그야 꼭 검은 머리 팥뿌리처럼 살면서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 막 한숨이 나으시나 봐. 제가 한때 이 얘기를 했더니 같이 숙별을 지내더라고요. 제가 정말 비인간적인 혼인제도 가족제도 역사적으로 보니까 일단 제도 이부터 실험해보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 말을 잘 안 하고 근데 제 얘기는 오늘날 젊은이들의 일부 일처제 이전의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된 오늘 표현입니다. 그래서, 순결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르친, 제가 몇 년 가르친 교회들이 험악하면 다 착각해요. 제 의식,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은 역사적으로 반드시 순결합니다. 중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에도 왕은, 우리 가부장제 지도 속에 있었지만, 왕은, 삼천국녀도 있었지만, 왕은 왕을 물려줄 때 꼭 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기만 예외였다니까? 장희빈 애도 경종이 됐고, 적자로 물려받은 숫자 몇 안 됩니다. 조선시대에서. 그리고, 둘째, 셋째가 아니라 우궁에서 남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왕은 제가 마음대로 했다니까요. 왕은 유럽도 마찬가지로 일부 일체됐지만 귀족들은 제가 마음대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역사도 피해 투쟁의 역사입니다. 절대 완전했습니다. 그 귀족들. 그 중에 그 당시 유럽 최고 지성인 103명이 이런 피해 투쟁의 절대 왕정, 이런 국가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할 수가 없다 하고 뛰쳐 간 곳이 메이플라우를 타고 미국으로. 그래서 미국을 기초한 그 사람들은 절대로 절대 왕정하지 말자 뱃속에서 서명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을 한 거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태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더 가면 그게 원주민이 있죠. 인디언도 있고 제가 전공했다고. 어쨌든 그래서 유럽 최고의 지성인이 미국. 그래서 미국은 초대 대통령 워싱턴부터 해서 최고의 학자들이죠. 지금 제퍼슨 이랜가 기초한 분 지금도 금융문제까지 굉장한 사람. 그래서 유럽도 피해투쟁의 역사 그 엄청난 불란서 혁명까지 해서 안정된 경우가 길게 보면 100년, 히틀러 아까까지 얘기하면 이제 70, 80년. 이게 인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 그래서, 과연 선거, 그렇게 유지해온, 그나마, 이 선거제도가 진정으로 민주사회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거의, 우리가 생활하는 이, 범주, 이 영역 속에서 각종 제일 이 규정력이 강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근원적으로. 이게 육아 부분도 넘어서서 새끼 문제도 있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에 그 오쪽에 동그라미 3번에 훌륭함을 실현하는 삶 이러면서 교양교육, 교양 얘기를 드렸습니다. 교양이 교육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높이, 교양교육은 교육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높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어? 교양교육이 뭐 최고의 높이? 막, 우주선도 쏘고, 막, 이제, 원자 핵도 관찰해서 막, 이런 연구도 하고, 뭐, 그런 것이 훨씬 더 높은 교육 아닌가 생각할 수 있죠. 그건 전문적인 것은 높은 거예요. 전문 것은 잘 실험 관찰하고, 데이터 잘 뽑으면 됩니다. 그 지식이 전수 잘 하면 되고, 이 교양교육은 사람 사는 예의이기 때문에 평생 해야 됩니다. 휴지 안 버리고 뭐 예의범들 갖추면 그건 기본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나와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 세상의 일, 사회에 대해서, 정말 이게 인간의 어떤 보편적 가치, 인간끼리의 관계에서의 합리적인 모습, 민주적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이 교양교육입니다. 그런 걸 이루었을 때 보고 교양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있는 학교에서는 교양교육 대폭 강화를 해요. 와, 취직해야 되는데, 걔들은 평균 나이가 100세 넘었거든요, 지금 이해돼. 그러면 직업을 몇 번을 바꾸지? 스펙 쌓는다고 그러죠? 그거는 직업적 스펙. 교양교육은 평생 인간답게 살아갈 가치, 인간답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한 스펙입니다. 그걸 탄탄히 쌓아줘야 어떤 직업을 가져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때는 비록 사회 통념의 가치, 권력도 없고, 명예도 별로 없고, 돈도 없어도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교양인이 된다는 것은 거의 도사가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관계에 대해서 쳐다보고 일에 대해서 쳐다보고 세상에 대해서 쳐다보면서 정말 합리적으로 이치에 맞게 내가 살아가고 늘 끊임없이 돌아가고, 그게 교육의 기초입니다. 전문 교육은 가르치기 때문에 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학교가 없는 전공이 없습니다. 그
거의 없는 정도. 중고학교 예를 들면 의대, 지대, 한의대, 아대 다 있고 심지어 태권도 같거든요. 왜냐면 전부 교양 기초 졸업하려면 다 해야 돼요. 30만원 다 해야 돼. 시끄럽고 그랬죠. 그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대, 한의대 그쪽 애들 꽤 많고 학교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애들 전공들도 있지만 그 지식은 교양이 갖춘 저질로 이루어진다. 의사가 돌팔이 의사는 돈은 벌 수 있다. 그러나 인수를 베풀고자 하는 의사는 돌팔이 의사는 베풀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전문적이어야 돼. 가짜 약을 써갖고 낫게 해서 돈은 벌 수 있어도 인수를 베풀 나올 수 없습니다. 인수를 베풀 의사가 된다는 것은 교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는 환자가 고객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인수를 베풀 교육 못지않게 중요한 사람의 관계를 보여요. 그래서 교양을 갖추면 전문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짜로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기치고 속이고 살 수가 없다. 그걸 그대로 우리의 삶을 인문학 승차 영역에 가지고 오면 여기 계신 분이나 저나 제가 모두의 처음에 딱 말씀드린 얘기를 안 보면 이 인문학 교육이 굉장히 힘들다. 남스럽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도 새롭게 좀 뭔가 좀 이렇게 지금 모내기도 잘해갖고 새로운 열매를 맺는 삶을 좀 살았습니다. 그러려면 교양인인데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세 가지 말씀드린 것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세 가지 틀부터 한번 그런 식으로 고민해 보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중요한 그래서 교양 교육은 교육이 도달할 수 최고의 많은 학자들 교육자 이런 얘기하면 못 알아듣죠. 교양 그거 간단한 거 아니야. 제일 죽을 때까지 일상적으로 해요. 그러지 않고는 인간답죠. 그래서 교양 교육을 하는데 그러려면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아까 김종철 선생님 과정 안 내세요 하고 있죠. 전체 성찰적 속에 관용 속에 지혜롭게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교양 그런 성찰 속에 살아가면 어떤 상황이 와도 자신감을 당당하게 살 수가 있고 그때 문제를 잘 좀 풀어가야 된다.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인간 사회에서 생각이 다르고 달라서 대립이나 갈등이 안 생기기를 바라는 것은 염소가 물똥 싸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염소 물똥 안 싸잖아요. 막 죽을 때 안 싸고 어릴 때 우리 할머니들이 뭐 해줘요 하면 내 얌새 물똥 싸면 해줄게 이랬었거든.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재밌게 얼마나 지혜로운 모델을 많이 썼다. 염소 물똥 안 썼다. 막 죽을 때. 가까이. 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감 당당하게 살아가 가기 위한 그래서 제가 지혜로운 먼저 화를 안 내요. 화를 안 내요. 그게 이제 5페이지 동그라미 1번 우리의 삶 돌아보기. 이제 이 책 이걸 전체가 7쪽의 맨 끝에 가면 굵은 글씨로 줄을 쳐놓은 게 철학 용어를 제가 좀 써보겠습니다. 인식 주관의 순수화, 훌륭한 삶, 개인적 만족, 공동체적 삶,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살려면 공공선을 주관해서 공동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수단 남부 지역에 태석 신부라는 곳. 이제 좀 아시죠? 슈바이츠를 넣는 거 아니죠? 가운데 슈바이츠를 이런 표현을 당연히 있었지만, 제가 볼 때 슈바이츠를 넣는 거. 슈바이츠는 나도까지 인종벽이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태석 신부 모습은 인종벽도 반대인 거죠. 심지어 종교벽도 반대인 거죠. 스님들이 고뇌를 받고 있잖아요. 종교벽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산 삶의 모습을 보고, 40년 동안 산 모습을 보고, 누구 하나 감동한다는 사람은 없었나요?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명예 있거나, 누구나 다, 와, 저 사람 참 감동되고, 참 다. 왜? 함께 살 줄 알았거든. 우리 여자. 그때 그가, 있는 모습, 마지막 남진이 그 지역 애들과 만났을 때의 지내는 모습, 굉장히, 어쨌든 다큐멘터리에서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게 그 애들을 만나고 교육시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행복한 삶은 항상 공동체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아까 제가 염소물통 대립 갈등인데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부딪히게 되죠. 그 부딪히는 것을 원만하게 해결해. 안 부딪히기를 바라는 것은 염소물통 산다는 것 같다. 불가능입니다. 인간의 의식의 진화 역사 속에서 불가능입니다. 강한 자의식이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사고를 하는데 상대도 다 그렇고 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걸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가는 그게 지혜로운 삶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생각이 열려있어야 된다라고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어떤 소질 능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하는 이 성장의 여러 과정, 이 교양교육인데 전체의 과정이지만 중요한 청소년기의 과정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교육은 우리 교육이 얼마나 응급적인가를 다소 알고 있는데 개인 출세를 위해서 교육이 있지 않습니다. 개인 출세는 개인의 몫이고 함께하는 교육 제도는 말 그대로 그 공동체가 다양한 소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다 다릅니다. 애들을 조화롭게 각자 능력을 잘 발휘해서 정말 조화롭게 짜임새 있게 한 평생 잘 살도록 가르치는 것, 교양교육이죠. 지혜를 터득하게 해주는 게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저 친구는 그림을 잘 그려. 나는 상수계산을 잘해. 저 친구는 의회력이 탁월해. 탁월한 능력을 소유해요. 그게 어우러지도록 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근데 대단히 불행하게도 우리 교육은 서로 죽이는 경쟁입니다. 등수만 있어. 그래서 끊임없이 올라가야 돼. 같이 올라갈 수도 없어. 항상 1등부터 줄 세워야 돼. 같이 올라갈 수도 없어요. 사는 길이 아니라 인간끼리 살아갈 수 없게 만든 그건 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핀란드 교육협회장이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교육 불고 가면서 그랬죠. 난 한국 교육을 이해할 수 없어요. 스포츠에나 있어야 할 경쟁이 젊은이들 교육에 왜 들어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의 성과는 효율은 그 애의 성장도입니다. 비교가 아니고 그림을 저는 정말 노래를 한때 노래하면 반음 갖고 어떻게 한곡을 하는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인데 내한테 음악 부르기 시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음악 부르기 시험 치고 부르고 나면 그래서 음악 선생님 너는 필기 치고 난 뒤 마이너스 10점 필기에서 깎는다고 저보고 음악가가 되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점수 못하면 그때는 좀 그랬습니다. 지금은 말도 안 되는 때를 보면 교육은 함께 살려는 지혜를 들어가는데 그래서 아까 애 낳는 것도 그렇고 일부 일체제 막 그거 합니다.
어르신이 깜짝 놀랬대. 새끼는 너냐고. 교육도 사회가 시키. 그래서 우리 잘못된 교육 방식, 대학 등록금, 반값 등록금, 뭐 등등등 있죠. 사회 전체의 몫이 개인 부모의 몫으로 떠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는 거죠. 그나마 우리 사회가 많이 왔습니다. 뭐로 많이 왔습니까? 기본소득제까지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얼마 주자? 전국민 4세 이상이면 그까지 논의한. 그럴 수 있잖아요. 집에 가면 삼성 많이 사고 있죠, 물건. 그 상값 내놓으라고. 너 버린 거 그거 내놔. 그값은 나누자. 아주 당당한 권리입니다. 당당한 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짜가는 한판 늘어나요. 그 속에 이제 뭐 결론부. 그럼 내가 갈등도 생기고 이해관계도 있고 복잡한 것 속에 좀 근원적인 고민을 좀 해봤는데 어떻게 잘 살까? 지혜로운 길을 좀 찾아야 되겠어. 그러면 굉장히 순수해야 돼요. 아까 읽었던 철학적으로 인식 주관의 순수화 이렇게 얘기하고, 서양 종교에서는 영혼 정화 이런 표현을 쓰고, 동양 종교에서는 마음 비우기, 마음 내려놓기 뭐 이런 표현을 쓰고 같이 살아있어. 우리 주관이 순수해진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면 순수해집니다. 자기를 돌아보면 누워서 반성을 하면서, 아, 내가 이러이러한 모든 말도 많이 했구나, 왜 이랬을까 이렇게 돌아보면 나는 근원적으로 확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간혹 예를 드는 건데, 아, 오늘 누구한테 모진 말하고 누구를 속이고 등등등 사기를 한 10번쯤 차고 사람이 괴로운 거야. 상대는 속아준 것처럼 보이고 막 괴롭거든. 아, 이래 살아가면 되겠구나. 내일 목줄에 다섯, 오늘은 10번 속인 사람이 됐으니까 내일은 다섯 번 목줄, 모레는 9번으로 줄이고 목줄이고. 인간에게 그런 게 있으니까 인간에 그런 게 있을 게 없을까요? 인간에 그런 게 없어요. 10번, 5번, 2번 다 사기라. 똑같은 사기. 한 번을 쳐도 더 괴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았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원래 순수함으로 딱 돌아가는 존재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왜 그런데 하고 물으면 안 돼요, 저한테. 네. 원래 인간 존재가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꽃이 피는데 봄이라서 꽃이 피는 피는 꽃을 보고 저 꽃이 왜 빨간 꽃입니까? 그리 물으면 안 돼. 꽃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피는 거야. 왜 빨간가는 생물학적으로 분석은 할 수 있어요. 이러이러한 성분 때문에 빨개. 그렇지만 저 꽃이 왜 빨갛게 피는데 왜지? 뭐 이런 환경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자연이라. 자연. 자연은 누가 뭐라 할 수도 없어요. 스스로 그러하다는 거잖아, 그죠? 자연은. 스스로 그러한 거거든. 지 스스로 그래. 누가 말할 수 없어. 오늘 사기를 10번 찍고 1번 찍고 그 등등한 괴로운데 왜 근원적으로 인간은 들어갈까요? 그 순수한 모습으로 자기 존재 모습 속으로 내면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죠. 자연. 인간의 내면 소리를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그 들리는, 위로 가야 된다는 게 들리는 게 자연. 그 내면의 존재 소리를 딱 들어요. 그 존재 소리를 듣는 걸 망치는 것을 제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전부 써놓은 거예요. 그걸 방해하는 것들. 맹목적 집착. 이게 충족되지 않으니까 괴롭고 고통스러워. 그래서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적대감을 하고. 그래서 화가 나니까, 화가 나는 걸 보니까 자기 불만욕.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관계나 일을 싫어하고 또 거부합니다. 그 밑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내 욕심, 거의 탐욕 수준의 욕심입니다. 아까 제가 시장 거래 얘기한 그 노림수, 탐욕 수준. 이 탐욕 수준의 욕심일까? 와, 그게 안 채워지죠.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절대 채워지지.
좀 미안하지만 유엔 사무총장 하고 와도 대통령 하고 싶죠. 안 채우죠. 4년하고 4년하고 또 하고 싶지. 18년 하고 그래도 더 하려고 그랬잖아요. 총만으로 가져도 10조 20조인데 또 더 가지려고 그래. 그거 놔놓고 죽지도 마는데. 그게 자연인데도 담력 때문에 뭐 전부 망가도 갑자기 거기에서 지혜가 결코 나올 수 없어요. 지혜는 탐욕이 있는 순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대립 갈등을 원만하게 잘 조절하고 조화롭게 만들까? 그 근제는 지혜로 깔려 있는데 그 지혜는 순수해야 합니다. 이게 자연이라니까, 자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맨 마지막 절에 불만족스럽고 뭐 두렵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분노하고 폭풍에까지 여기서 잠시 이제 마무리해. 뭐 사회적으로 잘못된 거는 분노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문화학자 말미에 만나게 왔습니다. 촛불이 생기 전부터 제가 했는데 그 전에 생겼습니다. 훨씬 실감만 사. 사회적 분노는 축제입니다. 개인적 분노는 인간을 망치지만 잘못된 사회 질서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즐거움으로 축제입니다. 제가 참 오랫동안 써온 얘기인데 지난 10월부터 우리 사회가 증명을 해줘요. 제가 얼마나 즐거운지 말하세요. 사회적으로는 분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월가를 점령하라 이런 게 있었죠. 남북 유럽에서는 분노하라 하는 것도 있었죠. 우리 사회에서는 무슨 버스 타고 가기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공장 어디에 희망버스죠. 이 사회적 분노는 잘못 가면 폭력으로 가지만 항상 축제여야 돼요. 사회적 즐거움. 야 누구 물러나라 근데 짜증내고 안 그럽니다. 같이 하면 즐겁게 예술적으로 한다니까. 사회적으로는 분노하지. 그때는 즐거워야 돼. 축제로 분노를 표출하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분노하지. 사회적으로 이름을 분노라 표현할 뿐입니다. 사회에 대해서. 그들의 행위는 전부 즐겁게 한다니까요. 개인의 문제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절대 거기 쭉 써져 있는 이런 그래서 벗어나지. 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마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 기도를 하셔도 좋고, 뭐 이런 건데, 저는 또 철학을 했으니까, 자기를 부르고 하는 쓰는 자유인데,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연 속으로. 바깥 자연이 아닌 내 자연 속으로. 그래서 내한테 울리는 그 내면의 소리, 자기 존재의 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걸 조금이라도 부정하려고 그러면 괴롭기 시작.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말이 많아져. 변명을 잘못했잖아, 그죠? 잘못했다면 딱 그대. 근데 그걸 잘못했다 안 하려고 그러니까 있잖아, 차가 막히고 뭐 무슨 일이 생기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그게 자꾸 커지고 커져서 국정농단까지 사십니까? 한 개인도 많잖아. 끊임없이 커져.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늘 변명하고 저 사람은 늘 인색하고 저 사람은 늘 화를 내고 이렇게 그 사람의 삶의 질입니다. 인품이 그렇게 결정됩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겉으로는 안 그런 것처럼 보이죠? 사람들 다 압니다. 사람 다 모르는 것처럼 다 알아요. 제가 종종 경험하는 건데, 여기서 경험.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지 말 할 때 다른 사람이 다른 말을 하면 막, 화를 내 말 좀 하자, 막 이러면. 지가 말 다 해놓고 말하자. 그런다면, 똑같다니까요.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 내면의 소리, 종교 소리가 쏙 들어가서. 그 소리를 들으면, 아,
어떤 사안에 따라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해서 어떤 관계로 어떤 일을 해가는 것이 좋겠다는 지혜가 저절로 그래서 관용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개인에서부터 사회적 관계에 대한 근원적 고민을 한번 하시고 생각, 시장, 국가 이 관계에서 고민을 한번 하시고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인데 좀 당당하고 자신감 갖고 살아가는 지혜, 좋은 삶의 길은 어디 있을까? 그것은 내면의 순수함을 항상 가지고 정말 말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것도 말 안 해도 시간이 지나면 저는 알게 그래서 제가 요 지혜 관용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사이사이 집어놓은 개념이 여유입니다. 지혜로우려면 여유로워야 당장 뭐가 안 되고 당장 알아주지 않고 막 이렇게 조급해 할 때 정말 답답할 정도로 여유를 가지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것에서 서서히 그렇게 인정받아요. 인정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내 내면의 소리에 따라 자신감,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보다 더 부드러운 삶을 얻기에 행복하죠. 그래서 그 행복은 주관적이지 않다는 것 함께 속에 아까 이태수 선배님처럼 함께 저절로 굉장히 여유를 갖고 지혜의 길을 찾아가시면 앞으로 인생은 결국 행복한 겁니다.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6쪽에 4번에 가면 그 압축적으로 다 써놨습니다. 여기 계신 분 삶과 관련해서는 그 삶은 최고의 가치를 지고 있지. 근데 그 삶과 관련된 최고의 철학자, 최고의 인문학자, 최고의 사상가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플라톤도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종교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예수도 아니고 석가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가장 위대한 사상가. 여러분의 삶과 관련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고 사상가. 그러려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내면 속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삶과 관련해서 최고의 인문학자 그 속에 자신감을 담아가는 게 있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다산 선생이 얘기하는 결 공민 얘기가 나왔습니다.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합니다. 겸손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난 척하면 힘이 있고 잘난 척하면 무슨 뜨거운 게 있을까 싶고 막 아부는 할지언정 진정으로 옆에 있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잘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는데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겸손한 것이 훨씬 더 인정받는데 그걸 못 참고 잘난 척을 자꾸 해야 돼. 자꾸 해야 인정받는 거야. 근데 사실은 상대는 잘난 실제 딱 제가 얘기한 거 다 경험하시는 거잖아요. 아, 좀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 인정받을 텐데 역시 그대로 상대는 잘난 척 나도 그런 거고 그런 생각할 수 있고 상대는 다 알고 있어. 잘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종종 지금도 23살 만나는 대학원과 아마 발은 참 필요한 것만 해야 되겠지 분해 그 필요한 말도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요? 필요한 말 저절로 나오는 말만 해라. 저절로 속에서 나오는 말만 해라. 꼭 필요해서 하는 말 그것도 하지 마라. 제가 안 되거든요. 저는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애들, 애 교육인데.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되고, 결국 무슨 일을 할 때 사람이 같이 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칭찬은 사람, 아까, 아부가 아닙니다.
정말 잘했다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왜 못해주는데 내 잘났어. 내가 더 잘났다 하려고 못해준다니까. 내 잘난 척하고 놈을 깔아뭉개면 내가 더 잘나지나요? 훨씬 못나지. 그래서 그 사람이 한 것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이렇게 칭찬해주고 감사줄 수 있는 그가 사람을 가깝게 겸손하면 사람 머물게 되죠. 그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가까울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과정에서 그림 잘 그리고 노래 잘 그리고 산수 잘하고 의외력 좋은 다 다르다니까. 그걸 인정해주면 되잖아. 목공일 잘하는 친구 대학 못 갔다고 우리한테 공부도 못한 게 아니라 정말 고맙더니 어떻게 책상 의자를 그냥 망치 하나로 만드니 너무 존경스럽다. 넓으면 사람을 이게 리더의 등목이에요. 마음이 열려있어요. 어떤 것도 말할 수 있어요. 넓으면 사람들이 그래서 지도자들은 어쨌든 사람이 따른다는 건 넓은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되죠. 깊은 사람을 감동해 주십니다. 사람의 관계가 깊으면 모든 사람이 감동합니다. 그래서 겸손하면서도 칭찬도 할 줄 알고 넓은 마음으로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덧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굳이 인정 안 받아도 됩니다. 자신감으로 평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다산 선생님 목련 선생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시는 말 여기 계십니다. 최고 문학 사람. 무슨 그 뭐 제처럼 어디 뭐 책을 내고 책품에 선정되고 뭐 어디 다니는 사람 하는 거죠. 좀 더 조심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살면 최고의 사상가. 제가 오늘 성찰, 인문학적 성찰, 지혜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정말 순수함을 갖고 지혜롭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